한왕이 숨은 한동이다. 한동이라. 욕수 파제. 욕수 파제. 이후에. 이후에. 격하니라. 격하니라. 한왕이 이거로. 한왕이 한왕이 이거로. 득솔제후병. 득솔제후병. 범 56만인 하여. 범 56만인 하여. 벌초하다. 벌초하다. 패머리 장병하여. 패머리 장병하여. 귀한하고. 귀한하고. 한이 수입 팽성하여. 한이 수입 팽성하여. 숙이 화보 의인하여. 숙이 화보 의인하여. 일치주 고해하다. 일치주 고해하다. 한왕이 문제하고. 한왕이 문제하고. 자의 정병 3만인으로. 자의 정병 3만인으로. 지 팽성하여. 지 팽성하여. 대파 한군어 수수하고. 대파 한군어 수수하고. 한군 위초 소 제조를. 한군 위초 소 제조를. 십여 만인하여. 십여 만인하여. 개입 수수하니. 개입 수수하니. 수수 의지 분류라. 수수 위지 분류라. 의 한왕 삼잡에. 위 한왕 삼잡에. 회 대풍. 회 대풍. 대풍. 종 서북기 하여. 종 서북기 하여. 절목 바로 양사석하여. 절목 바로 양사석하여. 유명 주회하니. 유명 주회하니. 초군 대란하여. 초군 대란하여. 괴산하다. 괴산하다. 한왕이 내득. 한왕이 내득. 여 수십기로. 여 수십기로. 둔거하니. 둔거하니. 이기. 이기. 심식기종. 아, 심이기. 예, 잘못했어요, 제가. 심이기. 심, 식자인데, 이름이. 이름이, 예, 사람 이름. 심이기. 심이기. 예. 심이기. 종 태공려하여. 종 태공려하여. 간행 구 한왕이나. 태공려하여 후문. 아니요. 후간. 후간. 아니라니까. 종 태공려하여. 아, 여호하여. 네. 여호하여 간행 구한이나. 구한이나. 구 한왕이나. 구 한왕이라. 반우초군하여. 반우초군하여. 한왕이 상중 상치 군중하여. 한왕이 상치 군중하여. 위질하다. 위질하다. 예. 한왕이 숨은 비록 들었어요. 뭐에 대해서? 한동 한나라가 동쪽으로 왔다는 것을 들었지만, 욕, 뭐뭐 하고자 했냐면, 수, 파제, 제 나라 깨트리는 것을 수, 완수하려고 한 거예요. 맞출 숫자. 예.
제 나라를 깨뜨리는 것을 완수한 이후에 격한 한을 치려 욕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뜨리는 것을 마친 뒤에 한을 칠 것을 욕하려 한 거예요. 한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 항우가 유방을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업수입은 거예요. 굉장히 그 업수입은 거예요. 그리고 항우가 유방을 이렇게 업수입을 만한 근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방이 지금 제일 큰 세력인데 왜 유방을 안 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유방이 실력이 안 된 거죠. 예. 나중에 쳐도 문제 없다. 예? 나중에 쳐도 문제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더 문제지. 제 나라가 예, 문제지. 예,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방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는 사람. 그냥 건달고 지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뭐예요? 다 이미 근거가 있어요. 제 나라 후손이라든가 양나라면 양나라 후손이라든가 다 근거가 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나라만큼 신경을 안 쓴 거죠. 너는 말하자면 그냥 둘러온 돌이야. 그냥 떠 있는 돌이야. 다른 건 다 박혀 있는 돌이야. 이제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이 항우가 이 전략을 잘못 썼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바라보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그건 지금의 눈인 거죠. 그러나 당대의 눈으로 봤을 때 항우가 바라보면 정확했다고 봐요.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땅이 또 안 좋은 곳이랬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전부 지금 유방은 철저하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한왕이 이거로, 한왕은 이 때문에, 여기서, 요거는, 때문, 이유죠. 한왕은 이 때문에 득 얻을 수 있었어. 어떤 기회를 얻었냐? 솔 제후병이요. 여러 후들의 병사들을 솔, 인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항우가 지금 목표로 하면 제 나라거든. 그러니까, 제 나라 이외의 다른 데를 싹, 거느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무려 몇 명이냐? 범 56만인. 엄청난 거죠, 예. 56만인을 갖고 벌초로, 초나라를 치게 된 거예요. 지금 항우도 근거를 떠났잖아요. 제 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도인 팽성은 비어있는 거예요. 이때 팽월이라는 사람은 이 팽월은 양나라 우리가 의나라라고 말하는 한의조하는 바로 그 의나라 양나라 출신이에요. 이 그 양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팽월은 제랑 합해 가지고 사실은 제일 먼저 항우의 반기를 든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제나라 그리고 이 팽월. 이 팽월은 항우한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죠. 왜? 제후병들 거느리고 집 나라를 칠 때 같이 했던 애가 아니거든, 팽월은.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야, 팽월 같은 애한테. 이게 팽월이 장병, 병사를 거느리고 기한 한에 이때 기회했어요. 한이 수이 팽성하여. 한이 수, 마침내. 이 팽성, 초나라 수도인 팽성에 들어갔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꼴을 보세요. 수기 화보 미인이 그곳에 재화 보물 아름다운 여인네를 쑥
땅들이 걷어들다. 그래가지고 일 치주고 해요. 날마다 숫자리를 펼치고 고해. 이 고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국유사에도 보면 백자고해를 베풀었다라든가 고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조금 이름이 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녀석들, 그렇게 그 모이게 하는 게 그게 고해예요. 모여서 잔치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술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그 콧방귀 끼는 녀석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유방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참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듣보잡이라고 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꼴꼴을 보면 항왕이 문제. 항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수도가. 예, 그래. 그러자 자의 정병 3만이로 자 스스로죠. 몸소 정병 3만인을 보내고 참 이게 지금 항우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 왜냐면은 지금 제우병은 56만이거든요. 그 말하자면 거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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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싸움을 말하자면 항우는 지치군요. 이 대단한 거죠. 보면 몸소 정병 3만인을 내리고 지 팽성 팽성에 이르러 대파 진군을 수세요. 크게 깨뜨렸어요. 한 군을 어디에서 수수물가에서 깨뜨렸어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쇄물에는 한군이 의초 소재 졸 10여만인 개입 10여만인 그게 안 나오죠. 그죠? 지금 이 용법은 한문에서 잘 쓰는 피동법이에요. 전형적인. 그래서 위 A 소 B A에 의하여 B 당하다예요. 즉 한문은 초나라 군대에 의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당하다예요. 위 소.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의, 에, 소, 비. 위, 에, 소, 비. 에에 의하여 비 당하다. 에에 의하여 비 당하다. 예, 다시 해보죠. 위, 에, 소, 비. 위, 에, 소, 비. 에에 의하여 비 당하다. 에에 의하여 비 당하다. 위, 초, 소, 비. 위초소비. 예. 그럼 여기까지 하죠. 의초소제. 위초소제. 초나라의 초에 의하여 밀리는 바가 되다. 초에 의하여 밀리는 바가 되다. 해보세요. 예. 초에 의하여 밀리는 바가 되다. 바가 되다. 다시 해볼게요. 위초소제. 위초소제. 초에 의하여 밀리는 바가 되다. 초에 의하여 밀리는 바가 되다. 예. 한나라 군대 56만이 초나라 3만 군대에 의해서 밀리는 바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한나라 군대의 졸개 10여만 명이 초나라 군대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 밀려갔어요. 밀려갔어요. 총나라 군대가 치니까 아 이게 56만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내 전술을 쳐도 초나라 꼼짝을 못한데 이내 전술이 아니라 그냥 밀렸다니까. 3만 군대한테. 3만 군대한테 밀려가가지고 진격하는 만큼 뒤로 말하자면 밀려나. 그래가지고 개입수수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끊으면 딱 맞겠네요.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에 의해서 계속 압박해서 밀려가서 졸개 10여만 원 만인이 개입수수요. 모두 수수물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빠져들어요. 그러니 10여만 명이 뭐예요?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수가 의지의 부류요. 수수물가가 의지 이것 때문에 분류 흐르지를 못했어. 말이 그렇지 10만 명이 뭐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럼 사람으로 뚝을 만드는 셈이라고 보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이렇게 그 유방에 대해서 이렇게 예 그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이런 대목을 봐도 유방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을 이렇게 10여만 명을 무책임하게 그것도 수장으로 죽게 만든다는 건 그 유방에게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보여줘요. 이런 그래서 사실은 유방이 보여주는 각 대목들을 보면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방이 천하를 차지한 건 자기 욕심을 끝까지 견지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왕학에서 유방을 막 높이 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들 모이네요. 팽월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항우는요. 말하자면 이게 잘 보시면 앞으로도 나오지만 장량이 깨주머니니 뭐니 해도 항우한테는 먹히질 않아요. 장량이 쓰는 깨는요 전부 항우 이외의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는 너무나 대국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조금 전에 복습한 진평이라든가 장량이라든가, 장량이란 인물은 또 어때요? 장량이란 인물은 그 말은 뭐 깨주머니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제가 보기에는 항우가 하늘을 원망할 만하다라고 저는 바라봐요. 이런 대목을 봐도 뭐냐면 대풍이 종 서북기어 큰 바람이 서북으로부터 일어나 종 서북기 서북으로부터 종, 기, 일어나. 그래가지고 절목, 나무를 절, 부러뜨리고, 바로 집에 지붕을 갖다가 날리고, 발. 예. 그리고 양 사석, 거기다가 모래와 자갈을 갖다가 양. 양은 이게 그 날릴 양 자거든요, 우리가. 국기 계양기. 국기가 휘날리게끔 붙여놓은 거. 그게 국기 양이 그런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의기가 양양하다. 그 의기가 팍 이렇게 예, 막 업돼 있는 상태에 엄청 높게. 그래가지고 막 이 돌무래가 막 휘날리는 거야. 그러니 저 이게 그래서 요명주해요. 요자 명자 다 어둡고 어둡다죠. 이게 그 노자 21장에도 이거 나오죠. 호래 황해요. 아 황후라구나.
기중유산이요. 그 어떤 형상이 있구나. 황해오래요. 하물하구나. 기중유물이요. 그 어떤 존재가 있구나. 요해명이요. 어둡고 어둡구나. 그 기중유정이요. 그 가운데 어떤 엑기스가 있구나. 정. 그 요해명이 아니고 요명이에요. 어둡고 어둡하다. 보면서 느끼는 바로는요. 여후는 유방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자기 남편인데 무척 경멸했어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꼴꼬라지를 보면 그 보 하나 밝히고 여자 티공무냐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남자를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유방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그 그리고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예, 하여튼 태공과 여후를 종했어요. 종은 우리가 조출종자지만 이 경우에는 모신다고 보면 돼요. 시종한다. 예. 심의기가 태공과 여후를 시종하고 시종하면서 모시면서 간행? 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로 가면 안 돼. 왜? 큰 길로 가면 지금 하무군이 사방에서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길로 가는 게 간행이에요. 후미진 길로 다니면서 구 한항, 한항을 찾았어요. 한항 유방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반 돌이요. 반자예요. 돌이요. 대려 우 누구를 만났냐면 초군을 만났어. 초나라 군대. 항왕이 상치 군중하여. 항왕이 늘 군중에 더 의질, 인질로 삼았다. 근데 이 대목을 봐도요, 이 그 여후가 유방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도망갈 때 지하 몸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자기 그 마누라도 안 돌아본 거예요. 마누라를 안 돌아본 건 그렇다 쳐.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방의 인물됨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그런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는 유방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 느낌이지만 여우는 항우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워낙 항우가 똑바른 사람이니까 여기 잠깐 벌어진 이 한왕이 팽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팽성에서 또 패해가지고 달아나는 장면까지만을 봐도 사람들이 항우한테 말하자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제대로 보여줘요. 그 항우는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유방은 전혀 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아주 제대로 잘 드러나는 거예요. 한왕이 문호대. 한왕이 문호대. 오욕 연관 이동 등을. 오욕 연관 이동 등으로. 아, 이동까지 하세요. 이동으로 등 기지하니. 이동으로. 등 기지하니. 등 기지하니. 수 가요 공공 자리요. 수 가요 공공 자리. 공공 자로. 장량왈. 장량왈. 국왕왕 국왕왕 포는 초 효장으로. 국왕왕 포는 초 효장. 효장으로. 여 항왕 유국이라. 여 항왕 유국이라. 평월은 여제로 반양지하니. 평월은 여제로 반양지하니. 차량이니 가급사요. 차량이니 가급사요. 이 환왕지 장엔. 이 환왕지 장엔. 독한신이. 독한신이니. 가촉 대사하여. 가촉 대사하여. 당 일면이라. 당 일면이라.
즉욕 연직헌데, 즉욕 연직헌데, 연지차 3인이면, 연지차 3인이면, 즉초 갚아야 합니다. 즉초 갚아야 하니라. 예. 하나님은 물었어요. 오욕, 나는 뭐뭐를 하려 한다. 연관이동, 관이동, 관동이죠. 우리가 한국관 진나라를 뭐라고 해요? 관중이죠. 한국관 속에 있다고 해서 관중. 그리고 한국관 동쪽, 그 천하의 중심, 한국관 동쪽을 관동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대관령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관령 동쪽을 관동이라고 하죠. 그 북쪽을 관북이라고 하고 서쪽을 관서라고 하듯이 지금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말에서 가져온 그런 그 어떤 흔적들이에요. 내가 관동지역을 떼어내요. 왜? 천하의 중심은 관중이니까. 관중은 내 거고 관중 이해의 지역 그것을 연,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재 의연금이니 뭐니 하는 연은 우리가 주다 버리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다 내다 주다. 그래서 한국관 동쪽 지역을 관중 이해의 지역을 연 떼어주어. 그걸 어떻게 떼어주냐면 등기지. 여기서 그래서 등을 제가 뒤를 읽은 거예요. 무, 여기서는 등자가 뭐뭐 등, 이 물건 저 물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물건들 이런 등이 아니고 여기서 같을 등자예요. 우리가 등, 기지. 그것을 버리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 기자. 그것을 버리는 것과 같이 같을 등자. 그것을 버리는 것과 같이 욕하려하니. 한마디로 초나라 팽성 차지했을 때만 해도 천하가 다 내 거였지. 그렇잖아요? 항우의 그 수도를 차지했으니. 그 병력도 56만이면 그게 보통 병력이라고요.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딱 당하고 나서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항우한테 완전히 그거 안 되겠네. 천하의 병력을 갖고 싸워도 진이 말이야. 그러니 이제 자기 욕심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는 법을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이제 말하자면 재물로 땅으로 사람을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수 누가 가 뭐 말할 수 있겠는가? 여 같이 공공 극 그런 그 천하평정의 공을 공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무슨 소리예요? 항우와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그것도 항우를 대등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물론 그렇게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땅 떼어주겠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자 장량이 말하기를 그 장량이 말하는 거 보면 항우를 갖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량이 그 우리가 그래서 이 노자에서 그런 말 했죠. 57장이죠. 올바른 것으로서 이정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기 속임수로 병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장량은 철저하게 속임수의 대가인 거예요.
속임수이 돼가지고 그것이 누구한테는 안 먹히냐? 형한테는 안 먹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왔지만 장량은 항우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항우가 장량은 손도 안 대잖아. 왜냐면 장량에게는 나한테는 안 먹히니까. 그래서 장량은 손도 안 댄 거예요. 유방 같았어 봐요. 항우의 장량격이 되는 그런 사람은 100원 죽였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자 장량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강암 경포는 초의 효자냐 초나라의 아주 사나운 장수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 흔히 역사에서 많이 그런 말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웅. 조조 같은 사람을 헐뜯을 때는 간웅이라고 하잖아요. 간상, 간웅. 또 지금 여기서 나온 것 같은 효웅. 그 분류법 중에 하나에 이 효자가 들어가요. 효자. 매섭기 그지없는 장수죠. 근데 여 항왕으로 유극이요. 항왕과 더불어 유극, 극은 우리가 간극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틈이에요. 틈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강한 경포가 좀 욕심을 부렸는데 항우가 그 욕심을 안 채워준 거죠. 팽월은 여제. 팽월은 지금 항우가 가장 지금 현재 주력을 쏟고 있는 제나라와 함께 반양지, 양나라 땅에서 반기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가급사 아주 서둘러 사 부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둘러서 부려야 될 사람인 거고, 그리고 한왕지장에 지금 당신의 장수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왕지장, 당신의 장수 중엔 독 한신, 오직 한신만이 가촉 대사예요. 천하 대사를 가촉 맡길 수가 있어요.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 일면 한 지역 일면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동북면 서북면 한 지역 일면 그런 거예요. 한 방향 한 지역 그 한 지역을 당 책임질 수가 있어요. 이 한 지역. 그러니 즉 욕연직한된 곧바로 욕연지, 당신이 지금 말한 관동 지역을 지연 주려고 한다면 연지 차상이 이 세 사람에게 관동 지역을 떼어주세요. 즉 그러면 초갚아야 초나라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강암 경포를 이렇게 노린 거는 아주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 걸 잘 알 수 있어요. 항우의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건 항우 군에 말하자면 영향을 미쳐요. 항우와 싸우는 또는 항우와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애들이 많은 것도 힘이 되지만 항우의 밑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건 항우군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장량 같은 인물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꾀주머니가 있다면 무척 조심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